오늘은 코타로 오시오의 황혼이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같은 거를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악보가 없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장, 첫 번째 줄 한번 살펴보면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장, 첫 번째 줄인데요. 자, 3, 2, 0은 왼손을 3, 2 하고 아무것도 안 잡아주면 되겠죠. 다음 오른손은 네, 요 3번 손가락 이렇게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디는 E 마이너 코드를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 오른손은 6, 4, 3, 2에 놓고 바깥에 거 먼저 두 개 치고 가운데 거 두 개 칠게요. 맞고 두 개, 밖에 거 두 개, 그 다음에 안에 거 두 개, 맞고 다시 안에 거 두 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 E 마이너 상태에서 첫 번째 손가락은 하나 올라가고, 첫 번째 손가락이 아니라 두 번째 손가락이 하나 올라가고 세 번째 손가락이 하나 내려간 다음에 여기 B7 자리에 이 위치를 하나 더 4번 줄 1프렛을 누른 상태로 오른손은 6번 줄, 그 다음에 3, 4번 줄을 동시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합쳐보면요 코드 바꿔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한 칸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을 빼주세요. 그래서 오른손이 6, 4, 4, 2 6, 4, 4, 2번 줄을 순서대로 쳐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합쳐보면 자,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됐으면 또 한 칸을 갈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손가락이 하나, 둘, 내려가 주세요. 2번 줄로. 그 다음 새끼손가락이 3번 줄 오프렛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엄지는 6번. 그리고 오른손 1번 줄을 동시에, 그래서 1, 2, 3 할 때 1, 2, 3, 2를 다시 칠 때 첫 번째 손가락이 처음엔 있었다가 마지막 나올 때는 빠져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합쳐보면 네,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됐죠. 그럼 이럴 때 이제 새끼손가락의 위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 여기구나. 요 새끼손가락의 위치를 1번 손가락으로 딱 바꿔주는 거예요. 자, 요 상황에서 새끼손가락의 위치를 1번 손가락으로 바꾸면서 엄지가 5번, 그래서 동시에 그 다음에 2번 다시 1번, 아니 3번, 2번, 3번을 쳐준 다음에 1번 줄에 이 3번 손가락으로 7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천천히 여기까지 이제 왔죠.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이 1번 줄 5로 내려와서 엄지는 4번, 그래서 동시에, 그리고서 2번까지 1번 손가락이 내려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을 한 번 더 치면서 0, 2, 0. 자, 0, 오른손을 먼저 한번 치고요, 왼손 해머링, 그 다음 왼손이 풀링, 그래서 여기서 연결해보면 그 다음 새끼손가락으로 2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3, 2번 줄 3프렛. 자, 여기까지 연결 일단 해볼게요.
번째 줄입니다. 자, 2, 3, 2, 3 지그재그 모양의 코드를 잡아주시고요. 자, 이제 오른손은 5, 4, 3, 2 맞춰놓고 바깥에 두 개 치고 안쪽 두 개. 자, 이렇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3번 손가락만 남기고 1이 추가되는 거예요. 1이 하나, 둘, 세 번째 줄. 그래서 동시에 그 두 가지 합쳐보면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1번 손가락이 2번 줄에 1프렛 만들어 놓고 1, 0,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 2, 4, 3, 2 이 두 마디를 합쳐보면 지그재그 잡아놓고 성공했다면 여기서 6번 줄에 지금 두 번째 줄 세 번째 마디인데요. 자, 6번 줄에 3프렛을 얘로 써도 되고 얘로 써도 되는데 저는 요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새끼손가락이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3프렛을 눌러주고 여기서 6번이랑 1번 2번 줄을 치면서 1번 손가락이 바로 플링을 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해보면 말로 한번 해보면 따다다 따따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3번을 저는 2번 손가락을 잡고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보면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엄지가 6번 줄 E프렛을 눌러준 다음에 D7 모양을 한 칸 끌고 가세요. D7을 한 칸 끌고 가서 엄지 올리기. 그래서 6번 1번 줄을 치고 2, 3번 줄 그 다음에 엄지 치고 3, 2, 0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2, 2, 4 세 번째 줄에 2, 2, 4를 아래로 다 잡으셔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6, 3, 2번 줄, 아니 5, 3, 2번 줄을 동시에 치고 새끼를 빼서 둘, 둘만 잡아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파트라고 생각하고 연주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첫 번째 파트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여기까지 똑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내려갔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5, 7, 8, 10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5, 5 치고 7로 슬라이드 5에서 7 슬라이드 한 다음에 8, 10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 맨 아래 줄부터 해보면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요 새끼손가락이 있는 상태에서 엄지가 6번 줄에 7프렛을 쳐주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재빨리 새끼손가락이 여기 1번 줄 10프렛 잡았던 게 하나 둘 올라가지고 얘는 발의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7 쳤고 여기 있는 7과 여기 있는 12 동시에 올릴 수 있게 발에 그 다음에 하고서 6번 줄을 0 치고 9, 8, 9 여기서부터 연결해보면 자, 그 다음에 9, 8, 9를 2번, 1번, 2번으로 잡았을 때 자, 얘를 중심해서 이제 코드가 생겨나요. 자, 여기 8 하나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고요. 3키로 하셔도 돼요. 저는 8을 1번 손가락, 9를 2번 손가락 한번 연결 잠깐 해볼게요. 저는 3키로 사용을 하네요. 그래서 10번 프렛을 3키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다시 가보면 그 다음에 요거 남겨놓고 얘를 중심으로 요거 생기고 3키 생겨서 하고 1번 손가락이 8을 쳐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4까지 내려가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5를 눌러서 하고 내려가서 5가 생기는 거예요. 8에서 4로 떨어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3키를 씁니다. 3번을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간혹가다가 3번을 쓰고 3키로 이렇게 바꾸거든요. 다음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번으로 갔다가 3키로 딱 바꿔서 다음 코드를 이런 식으로 저는 연결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줄 다시 해보면 여기부터 갈게요. 내려가서 가지고 이제 8은 3키로 전 바꾸고 5를 1번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엄지가 3번 줄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5 치고 이제 7을 3번 써주고 이제 2, 3, 3을 이러한 모양으로요 쳐주고 새끼손가락으로 3에서 7을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악보를 보면 7, 5, 5, 4까지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잡아야 된대요. 4, 5, 5, 7 그리고 엄지가 5번 그래서 동시에 하고서 이제 이 친구가 5, 5, 5를 누르고 4, 5, 5, 5가 돼서 얘를 하나 치고 세 개 쳐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여기서 이 4를 그냥 빼고 쳐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했을 때 저는 그냥 4를 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내려가가지고요.
이 손가락 그대로 내려가서 발에 잡아주고 3번과 4플랫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왼손은 아무것도 없이 6번 그 다음에 2, 3, 2 그래서 따라리라라 네. 그럼 이제 A 파트 전체가 끝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끝나는 지점까지 해볼게요. 도돌이표까지. 지금까지 친 부분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도돌이표가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황혼 이제 B 파트를 배워볼 텐데요. 자, 우선 A 파트의 1절 첫 번째 마지막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제 도돌이표가 돼서 다시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페이지의 두 번째 줄 이제 가로 2번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엔딩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고서 여기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왼손은 일단 아무것도 잡지 말고 6번과 1번 줄을 동시에 친 다음에 그 다음에 2, 3 그리고 뭐 3번 손가락도 괜찮고 2번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하고서 새끼손가락으로 10프렛의 슬라이드를 3번 연주를 해주시는 거예요. 연결해 볼게요. 한 번만 더. 제가 새끼로 잡았어요. 다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새끼 연결해주고 이제 A 파트에서 연주했던 이 부분을 그리고 마무리가 따라리라 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올라와서 그다음 마무리가 하고서 여기까지. 자, 여기를 보게 되면 6번 1번 같이 쳐주고 지금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네, 되셨나요? 자, 여기 1하고 2는 1번 2번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마지막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C 파트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줄, 세 번째 마디 C 파트. 자, 우선 여기를 살펴보니까 먼저 C 코드를 한번 잡아보세요. C 코드를 잡고 오른쪽으로 하나, 두 칸을 가서 새끼 손가락이 하나, 둘, 3번 줄에 5번 프렛에 놔주면 됩니다. D7 코드라는 것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은 상태로 한번 이제 C 파트 같이 연주를 해볼게요. 저희 5번하고 2번 줄을 동시에 먼저 치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네요. 첫 박자가. 자, 그 다음에 이 3번 손가락이 하나 위로 올라가서 6, 4, 3, 2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돼요. 다시. 자,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손이 그대로 두 칸을 내려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디. 자,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1번 손가락 6번이랑 6번 줄이랑 2번 줄을 칠 때 1번 손가락을 풀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박자 들어보시면 또 이런 식으로요. 자, 6번, 2번을 먼저 치고 자, 그 다음에 1번을 풀링을 해줘야 돼요. 오른손이 쳐주자마자 왼손이 빠져주는 거죠. 네, 다시 한 번 더. 이게 끝났다면 이제 6번 치고 1번은 지금 풀링된 상태를 그대로 만들어주시고 이걸 합쳐볼게요. 이런 식의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방금 연주했던 C 파트의 두 마디를 합쳐보면 이렇게 이제 연주가 되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줄 B7인데 새끼손가락 빼고 이제 연주를 해볼게요. 자, 5번, 2번 같이 치고 자, 핫, 둘, 셋, 넷 한 다음에 2번 손가락 6번 줄을 탁 눌러줍니다. 핫, 둘, 셋, 넷, 6 핫, 둘, 셋, 넷 6번 줄 치자마자 왼손이 버려지는 거예요. 자, 핫, 둘, 셋, 넷, 6 버리고서 2번 줄을 딱 쳐주시면 돼요. 핫, 둘, 셋, 핫, 둘, 셋, 넷, 다 2, 4, 7 2번 줄 4번 프렛 7로 올라가는 거죠. 0 2 0 4 7 이런 식으로 핫 둘 셋 넷 4하고 7은 1번과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 합쳐보면 자, 여기까지 이제 성공을 시키면 이 새끼손가락이 옆으로 한 칸 내려와서 자, 2마이너 부분에 5-3-2-3-0-2-1-2 자, 다시요. 5-3-2-3-0 두 개 치고 1번 줄 치고 2번 프렛 눌러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1을 1번 아니 그러니까 2번 프렛에 1로 눌러준 다음에 엄지가 이제 올라가서 F샵 7의 엄지 그리고 여기 코드 모양은 D7 코드를 한 칸 끌고 오시면 돼요. 엄지 막아놓고 그래서 6, 3, 2, 1의 줄을 6번과 1번 먼저 쳐주고 이렇게 연주를 할 거예요. 자, 마지막은 풀링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자, 우선 여기까지 C 파트를 다시 한번 합쳐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2하고 4가 나오네요. 지금은 두 번째 페이지 다섯 번째 줄 맨 아래줄 악보를 보시면 2하고 4를 1번과 4번 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 새끼를 띌 거예요. 치자마자 5번 2번 친 다음에 그 다음에 1번과 2번은 1번 2번 손가락으로 1, 2를 잡아놓고 핫, 둘, 그 다음에 셋, 넷 이렇게 그럼 G 부분은 6번에 3번 플랫 하나만 눌러놓고 자, 그 다음에 B7의 온 F샵은
B7 코드에서 얘를 하나 올려서 그 다음에 엄지로 E를 치고 이런 느낌이죠. 마지막에 드르릉은 뭐 엄지로 하셔도 되고 1, 2, 3 손가락으로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이게 이제 거의 C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자, C파트 전체를 한 번 더 다시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요. 오늘은 황혼 D 파트랑 E 파트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볼 텐데요. 자, 우선 C 파트에서 이제 엔딩 부분을 한번 잠깐 보면 이렇게 이제 끝나고 바로 이어서 이제 D 파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E 마이너를 잡고 오른손이 엄지로 올려주는데요. 박자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제 D 파트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E 마이너 잡고 오른손 엄지 올려주신 다음에 자, 왼손이 두 줄을 당겨주시고 그다음 퍼커시브 친 다음에요 00이 나오기 때문에 왼손을 버리고 당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코드 잡아주시고 자 엄지 두 개 맞고 이제 칠 때 1번 손가락만 남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옆으로 한 칸 가지고 3이 생겨서 3, 2, 0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엔 퍼커시브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이 모양이 한 칸 더 옆으로 가면서 3번 손가락이 3번 줄 4번 프렛을 눌러주고 3, 4, 3, 4 이렇게 생겨서 손을 버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시요. 이렇게 연결이네요. 버리고 하나만 옆으로 가서 해놓고 옆으로 또 가서 자, 그 다음에 5,5,5는 손을 1,2,3으로 잡아주시고 또 손을 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 4, 5 해놓고 여기서 손가락은 이렇게 써주다가 이 손가락만 남기고 1, 2번이 위치가 좀 바뀌어서 5, 4, 5로 만들어서 손을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3, 4, 4는 동시에 연주를 하고 박자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 때 다섯 번째는 아무것도 연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모양이 그대로 또 옆으로 가서 오오오 눌러놓고 천천히 자 그 다음에 또 3,4,4 그래서 이제 손 바꿔서 4는 남겨놓고 3하고 2가 생겨서 자 여기서 0과 2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해머링을 넣어줘요. 해머링.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3, 2가 나오는데요. 얘를 엄지로 2를 누르셔도 되고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건 선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엄지로 하는 게 조금 편해서 이마이너 잡고 자 여기까지 가보면 자 이제 또 여기 또 가볼게요. 자 Em에서 0, 2, 4 해결을 해놓고요. 왼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2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 엄지로 6번 줄에 2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는 3을 오른손이 쳐주고 풀링 풀링 왼손을 내리고 내려서 소리를 그 다음에 4, 2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또 엄지가 한 칸 옆으로 가서 또 한 칸 옆으로 가서 6, 5, 4, 5 여기까지 한 번만 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5,5를 사실 세 줄을 발에를 잡아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엄지는 5번 1번 줄에 7을 새끼로 해주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새끼를 미리 눌러놓는 거죠. 해놓고 여기서 7, 9, 10을 바로 누르기 위해서 막아놓고 4, 5, 7 여기를 여기까지를 한 번에 이동되면서 바뀔 수 있도록 요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모양이 그대로 한 칸, 두 칸을 내려가는 느낌으로 해서 새끼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엄지가 6에 3을 눌러주고 3, 4, 5 이런 모양 마치 뭔가 D마이너, A스, A마이너 모양 같은 느낌이죠. 자, 그래서 3은 1로, 4는 2로, 5는 새끼로 눌러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엄지를 6번 쳐주고 자 여기까지를 한번 천천히 보면 그 다음에 1과 3은 1번 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으로 잡는 게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3으로 잡으셔도 돼요.
해놓고 2번, 3번 손가락으로 요 둘둘을 눌러서 엄지 4번이랑 해서 이렇게 한번 쳐주고 다시 한번 치면서 5까지 올라가세요. 하고 다시 2로 돌아오는 거예요. 따따따따따따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2와 3이 나오는데 저는 또 여기서 엄지로 3을 써요. 물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요게 조금 편해서 이렇게 연주를 한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또 엄지 올려서 2, 3을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요, 저는. 1번, 2번으로 바꿔서 이런 연주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 손가락이 8까지 갈 거거든요. 넷에 여기 도착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왼손을 버려서 그다음에 엄지 또 올리고 엄지 올려서 3을 같이 누른 다음에 그다음에 4사를 2, 3으로 잡고 만들어주고요. 5와 8은 엄지 1에 5번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저 3하고 7을 누르는 요게 조금 힘드실 거예요. 많이 벌려줘야 돼서 여기서 네, 그 다음에 4를 발에로 만들고 5도 발에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렇게네요. 자, 셋넷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새끼손가락으로 저는 5에서 이렇게 맞춰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이 5에 있다고 생각하고 7로 슬라이드 하면서 6번이 쳐지는 거죠. 손모양은 5, 7, 7. 그 다음에 3, 0, 2, 0. 3, 0, 2, 0. 그 다음에 엄지 올려서 자, 여기가 이제 제일 난관인데요. 2번, 이제 5번 줄의 E 프렛을 엄지로 누르거나 1로 눌러서 밑에를 이런 연주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엄지를 이런 식으로 좀 더 깊게 걸어서 두 줄을 누르되 오른손은 5번만 치는 거죠. 그리고 손이 여기서는 3번 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연주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2를 여기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의 편한 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D 파트가 끝났는데요. D 파트를 다시 둘러보면 식으로 이제 연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파트 잠깐 보시면은 하고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555를 하모닉스. 하모닉스는 이 쇠 프렛이죠. 1프렛, 2프렛, 3프렛, 4프렛, 5프렛. 이 쇠 위에서 그냥 손을 가만히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연주 오른손을 하는 동시에 왼손이 같이 피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연주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